여수광역항만공사가 마케팅을 강화하며 항만물동량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공사는 여수광역항의 물동량 증가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부정기선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소 2,000 TEU 이상 처리한 운영사에 적당 2천만 원이 지원되며 총액은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및 석유화학 등 일반 화물 유치를 위한 마케팅에도 담당자를 지정했습니다. 각 담당자는 광양을 기항하는 해운사를 방문하고 여천 NCC, 롯데첨단 소재 등 석유화학 업체를 찾아 물량 증대를 위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수광역항만공사 이경화 과장은 글로벌 종합항만의 비전 달성을 위해 컨테이너는 물론 자동차 석유화학 등 일반 화물을 포함한 물동량 유치를 위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최성훈입니다.